우리 대고? 어, 극본에 제 이름이 있어요. 맞다, 실례지도 아니야. 완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아. 노래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 어, 맞아. 우리 노래가 직접 그 노래를 OST로. 오. 오. 와우, you gotta pull me on. 긴장돼. 일곱 번이나 읽었어. 이거 보면 좀 잘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화이팅! 어, 이게 뭐예요? 아, 대박! 이거 그 대본이에요? 꽃길만 걷자에서 배경도 분홍색. 제 이름 있어요. 김소희. 아, 진짜 신기해. 아, 진짜 대박이다. 여기.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에. 안녕. 대본 나온 지 안 들어오는데. 아직 까만데 제가 지금 이쪽으로 살짝 부르긴 했는데. 이제 올라오는 거. 샤샤. 언니야? 뭐하냐? 쯔쯔가 비밀하게 할 말이 있다. 되게 스페셜한 소식을 들고 왔지. 어, 아주 스페셜한. 너네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에 잘하죠, 아경! 잘하죠, 아경! 와, 뿌듯하다. 이게 우리가 쓴 대본이 이제 남은 거지? 오, 살짝 봤는데 내 전부 다 합쳐서 나온 거지? 수고하시죠, 여러분.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아경아. 진짜 같다. 얘들아, 나 작가야. 너에게 줄 게 있어. 뭔데요? 이거? 아, 우리 대보? 대박. 이거 보이세요? 전소미. 어, 나 오빠 나 성공했어. 어, 되게 추억으로. 우와. 아무튼 고마워요, 오빠. 칠공주 취재하지 마. 찍고 있었어요. 진짜? 찍고 있는 거야? 아니, 끊었어. 찍고 있나 본데? 찍고 있는 건가 봐. 슬기 화이팅! 어? 너 그럼 찍고 있는 거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 뭐. 슬기 화이팅. 나 지금 찍고 있었는데. 슬기 화이팅. 슬기 화이팅. 아들공 화이팅. 슬기 화이팅. 아들공 화이팅. 꽃길만 걷자, 슬기야. 너는 화이팅. 화이팅! 바이! 바이! 잘하렴. 네. 그럼 갈게. 안녕. 안녕하세요, 수정입니다. 오! 오! 네, 제가 대본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회사에 남는 대본을 이렇게 받기만 하다가 직접 이렇게 제 대본을 받아보니까, 우리의 대본을 받아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이제 다 KBS 한국방송. 셔라. 헐! 아, 맞아. 제가 쓴 게 있거든요. 제가 쓴 게 여기. 오호, 여기 있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좀 짠해요, 그냥. 이때 당시에 대한 상황? 뭐라 해야 되지? 그게 생각나가지고 좀 짠한데. 과거는 과거이니까요. 제가 지금 대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서 연습실 왔어요. 설렘. 나 지금 설레는 중. 여기에 저의 대본이 있어요. 와밤 와밤. 어, 너무 좋아요. 안을 한번 볼게. 저희가 1차는 봤는데 총
최종 완성된 대본은 지금 처음 봐가지고 씬 구성표가 엄청 많아요. 이거 봐요 여러분. 보이세요? 우와, 씬이 60씬인가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 실장님이 누굴지 궁금하다. 뭐 하냐고. 오늘 무대인데 아직도 자냐? 이러시나 봐요. 차갑고 낮은 냉정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라는데.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문득 보이는 신하 선배님 대기실 실장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신하 선배님이 카메오로 출연을 해주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곳에 제가 출연하다니. 덜덜덜. 아니 제가 슬기 언니한테 엄청 대드는 장면이 뭐하러 얘기해 마음에도 없으면서. 아 그렇잖아, 애초에 루키즈로 들어와서 인기도 제일 많은데 언니 난장빵 아니야? 저 너무 버릇없는 거 아니에요? 소희야 너 멘트가 좀 세다. 왜? 틀만한 거 아니잖아! 아 잠시만요, 이건 뭐야? 그중 20대 여자가 핸드폰으로 소희의 빠른 구호 발언 영상을 보고는 악플을 단다. 곧 잘릴 듯. 퀵소이가 아니라 킥소이네. 다시 연습생으로. 아 잠시만. 다시. 아 너무 슬프다. 실시간으로 수두룩하게 달리는 악플들. 아 너무 슬프다. 진짜로 이게 제 얘기니까 완전. 완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입해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미입니다. 저는 지금 집에 와서 대본 리딩을 말끔히 딱 하고 이제 씻고 자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새벽 2시라서요. 근데 되게 제가 저의 대본이 생기니까 너무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고 뭔가 내 작품 이런 생각이 커지고 많으니까 나의 아이들이다 이런 얘기를 전 몇 번 봤거든요 인터뷰로. 근데 진짜 그 뜻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연기를 하는 제 친구 새로운 언니를 찾았습니다. 배우 김새로운 양을 한번. 전화를 안 받는 관계로 소혜 언니한테 연락해보겠습니다. 소혜 언니! 어! 네, 지금 아이돌 공작단 촬영하고 있어요. 아, 진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지금 얼굴이... 네, 배우 소혜입니다. 아, 뭐래? 아이오이에서 배우로 된 소혜라고 합니다. 아, 나 작가야. 아! 보여줄게, 여기. 보이는 전소미 작가님. 내가 늦어가지고 이제 그 슬기 언니가 날 깨우는 장면이야. 내가 저거 있다가 언니가 소미야 일어나 늦었어 해줘. 소미야 일어나 늦었어. 아 오마이갓. 알겠어 알겠어. 나 지금 언니 나 일어났어. 나 세수만 하고 갈게. 세수만. 어떡해 어떡해. 이런 역할이야. 어때 괜찮아? 좋아. 너랑 잘 어울려. 괜찮았어? 오케이. 대본을 직접 만들고 그걸 연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다 이게 뭐야. 에블린 인사할래? 응. 에블린 소미 언니. 소미 언니. 안녕! 나 오늘 아이돌에 폭죽을 만졌어. 중국 폭죽. 잘 만들었다. 이쁘네. 아, 손재주도 좋아해, 그래? 그 사람 아니고. 오, 야, 좋다. 고퀄이네. 오! 잘 만들었다고? 나 너무 전에서 연기했는데 봤을 때 희승이가 맞아, 맞아. 시민을 했는데 희승이가 혀 듣고 아 귀여워. 불 꺼주세요. 아 뭐야. 고마워. 알았어. 귀엽지?
나도 기가 미치겠다. 제가 지금 좋아하는 남자가 있거든. 자기판에. 에블린? 그래서 지금 걔 얘기하고 웃음 웃음 나간 거야. 아 그런 거야? 어. 남친편에 저 연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으당! 저 보니까 뭐 약간 감정신도 있고 뭔가 선배님을 좋아하는 듯한 그런 신도 있고 여기서 연습하다가 촬영장에서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에요. 또 그때 대사는 또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겠죠? 그래 슬기야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네 제가 대본을 다 읽어봤는데요. 제 대사의 반은 족발 먹자 우리 족발 시키자 족발 족발 이 대사입니다. 사실 족발도 한 입도 못 먹고 오늘 계속 연습하고 이렇게 운동까지 하니까 죽을 것 같아. 맞아 우리 족발 시키자 족발 콜. 어떡해 족발 콜이야. 죽는 줄 족발을 진짜 사서 좀 족발 맛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족발이 먹고 싶은 기분을 들게 하기 위한 족발 한번 여기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 약간 부러운 캐릭터 하고 싶은 캐릭터가 있다면 저는 문별 언니 캐릭터가 너무 웃겨요 진짜. 근데 약간 평소에 문별 언니 그런 개그가 완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개그라서 개꼰대 이런 대사인데 별이 언니 진짜 잘할 것 같아. 나도 개꼰대 뭔가 되게 걸크러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라입니다. 네 솔라 언니예요. 부럽냐? 부럽긴 그냥 본 거야. 맞아. 어, 왜 이렇게 느끼해? 왜 이렇게 느끼하세요? 약간 주라 맞아. 네. 레벨로 많이 해가지고 약간 주라 약간 네. 느껴. 아 맞아. 우리 족발 시키자. 족발. 콜. 얍. 콜 콜. 얍. 콜 콜. 이게 혹시 제가 무명 씨가 쓰셨나요? 이 얍 콜 콜. 네. 한번 해주세요. 얍. 콜 콜. 오 좋습니다. 네. 근데 뭐하냐는 어떡하려고. 걱정 마. 내가 생각한 게 다 있어. 아니 눈을 왜 그렇게 지금 감고 하세요. 아 약간 느끼는 거 좀 다 있어. 약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 내가 약간 성격이 공주병에 약간 되게 어 막 그런 공주병이 맞겠다. 나는 세 글자로 공주병이 아니에요. 이런 느낌이겠지? 나야, 넌 할 수 있어. 해보자. 울지 말고. 잘하는데? 그리고 이제 내가 되게 힘든 그런 부분이 나오죠. 보니까 슬기 언니를 질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기 언니랑 같이 들어왔는데 슬기 언니 너무너무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열심히 하고 전 못 따라가는 거죠.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두렵다. 언니가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다. 걔는 부담스러워.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야 된다고 스스로 압박하면서 계속 날 지치게 해. 내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다. 경쟁하되 서로 안무를 추는 슬기야 유아 저기 여기 누구랑 있고 있지? 같이 해주시면 누워버리자. 이제 춤을 추는데 혼자 막 춤을 추다가 언니 치사하게 뭐 혼자 연습해? 그러면 제가 뭐야 아직 안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내용 뭐 제가 보면은 힘들다고 해요. 노래 부르는 게 사람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게 두렵다.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계속 날 지치게 한다. 이게 실제로 제가 멤버한테도 했던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저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제 입으로 이제 이 말을 하는 게 좀 약간 눈물 날 뻔했다고 해야 되나? 또다시 힘을 내서 연습을 해서 이렇게 데뷔를 하지 않았나. 또 그래서 그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그 시간이 없었더라면 연습생 때 이곳에서 많이 연습을 하다가 데뷔를 하게 되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힘들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들과 옛날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미래에 있을 상황들을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걱정된다. 저 대본 리딩도 할 텐데 어떡해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아니에요? 묘하다. 되게 이거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재밌어요. 똑똑해요, 되게. 네. 저희가 이제 작가여서 글도 쓰고 이제 드라마도 찍는데 근데 저희보단 연기자로서 선배님이시잖아요. 아, 근데 뭔가 일행이 있어. 모른 척 지나쳐드릴 수 없었습니다. 일행? 제 여인입니다. 저. 여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연기자로서의 조언 같은 거나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연기를 하다 보면 좀 만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 톤이나 아, 좀 그러니까 뭔가 그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난 연기를 하고 있다 생각을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자기가 아, 난 연기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순간부터 연기 톤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내가 이 현실에 처해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은 좀 더 예, 근데 그렇다고 바로 되는 건 쉽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대본 전체를 이해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뒤에 가서 막 이상한 감정 안 나오고 하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선배님, 혹시 선배님 저희 드라마에 나와주시면 안될까요? 나오면 좋죠. 네, 나와주세요. 전년이라고 전설의 연습생. 이제 전년은 약간 미스테리한 남주. 남주를 아직 못 정해서 저희도 캐스팅도 이렇게 뭔가 부탁드리고 하는데 이제 뭔가 좋은 인연이 됐으니까 뭐 나아주세요. 기회가 되면 어, 와. 꼭 나오기로. 어? 노래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지금 랩 추가 안 돼 있는 걸로 일단은. 아, 네. 승희예요, 승희. 승희예요, 승희. 안고래. 와.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아요. 아, 진짜? 네. 너무 좋아요. 중독성 있어. 맞아, 중독성 오, 있는 것 같아요. 가사를 대충 들어보면 이제 좀 약간 유혹하는 느낌이 들게 좀 불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포인트는 좀 약간 딥하고 약간 무거운 노래일 수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상큼하게 풀고 싶어요. 네. 상큼하게. 상큼하게. 네. 상큼하시니까. 네, 상큼하시니까. 너무 딥하다고 같이 막 너무 딥해지면은 노래가 막 너무 막 이렇게 무거워지. 네, 너무 무거워질 것 같아서 이거를 이제 좀 잘 상큼하게 풀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사 잘 봐주시고 일단은 불러보면서 키를 좀 낮출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약간 화색이 도는데 키 낮춘다. 일단 한번 1절까지만 그냥 느낌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분씩 먼저 누가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반장님? 아, 저는 랩을 써와가지고 노래보다는 그러면 갈비하고 할까? 재밌게 정해봐요. 먼저 하는 게 할 수 있어. 빨리 손 들어. 빨리 먼저 하는 게 할 수도 있어. 빨리 손 들어. 빨리. 빨리 손 들어. 빨리. 빨리 손 들어. 빨리. 좋아! 어, 좋았어. 긴장되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떨려 뭐야. 수정이 목소리가 워낙 맞아, 너무 예뻐서. 이게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오, 네 맞아요. 아, 네.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너 주말에. 오, 좋아요. 아, 네. 일단 해볼게요. 네. 네. 아, 좋아요. 나오셔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수정아 너무 멋있어. 목소리 잘해. 진짜 좋아. 어, 다음 가면 되나요? 어, 가지 않았어요, 지금? 어, 아직 안 갔어요. 아, 맞죠? 아직 안 갔어요. 아, 간 거 아니었어요? 피디님이 부르는 게, 진영 선배님 부르는 사람이 가는 거 어때요? 아, 이러면... 책임 좋은 게 아니고. 저희 드라마에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네, 나와주세요. 진영 선배님 부르는 사람이 가는 거 어때요? 책임 좋은 게 아니고.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말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요거? 네. 와우. 이렇게 촬영차 오신 게 처음이네요. 다 노래 너무 잘해가지고 나 어떡하죠? 아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아 너무 두근두근 거려요. 아주 이따 저렇게 해야지. 하지 마, 손님. 넌 두근두근 거려요. 너무 싫어. 아쉬워. 여기서는 완전 부담 버리고 네, 그냥 편하게 불러가야 돼요. 네.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어, 좋아. 그거 좋아. 너 주말에 못하니 어쩌지 마 어찌 어찌 바라도 어찌 어찌 바라도 안주 좋아요.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마이갓이었습니다. 다음 누구야? 자, 다음. 자, 가세요. 자, 가세요. 아우나. 아, 나올까, 목소리가? 좋아요, 나올게요. 네. 진짜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 건가? 오 마이 갓. 먼저 하는 게 좋아. 무슨 생각을 하나요? 네. 해볼까요? 네. 네. 오케이, 나올게요. 네. 소희 끝났어. 소희. 아, 저, 저요? 응. 화이팅! 화이팅! 아, 너무 추워요. 아, 너무 추워. 춥지? 아, 나 한쪽 부두부 엉덩이. 아니, 그럼 아, 맞, 맞. 떨리는 게 느껴지죠? 떨리는 게 느껴지죠? 다 춥다, 그러면. 춥다, 오들오들. 오늘 되게 춥네요. 녹음실 막. 와. 여기 너무 추워요. 다 다시 말하네. 해볼게요.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오세요. 잘했다. 떨리지. 다들 목소리가 이쁘다. 나 소희 목소리 처음 들었던 거 같아. 아, 진짜요? 혹시 랩을 좀 써왔어? 네, 써왔어요. 이게 원래 의도는 앞에서 좀 느낌 있게 하다가 뒤에서 이제 달리는 느낌으로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보시고 정해주세요. 네. 같이 들어보는 거 그러면 네, 느낌만. 네. 파이팅! Catch my mind, oh catch my mind. 아, 목이 너무 잠겼다. 몸이 자고 있어. 제 몸을 깨워야 목이 풀려. 너무 일찍이었어. 맞아. 대면 말씀해 주세요. 네, 들립니다.
Right here, right 이제... here, you gotta pull me on. 그림자 조차 숨 죽여 나 몰라. Right here, right here, you gotta pull me on. 그림자조차 숨죽여 나 몰라. 무슨 짓을 한 거야? 헤엄치고 싶어 더더 깊은 곳으로 갈 거야. 휴가는 너에게 반납할게. 기다치는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네. 티켓은 이미 끊어놨어. 그냥 올라타는데 브롱 브롱 이런 분위기 I like this. 와! 스웩 스웩 역시 당장이 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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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다 브롱이야 브롱이야 오늘 긴장되겠는데요? 멋있다. 어떡해 나. 체인지. 어떡해. 옆에 있어줄게. 아 너무 달라서 걱정된다. 인별한 거 앞에를 켜놓고 뒤에다 바로 줄까요? 아 네. 네. 어.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네. 뜨면 네 새가 꿈이야 그 눈에 빠지고 싶은 기분이야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 처음 눈에 반해버린 건지도 모르겠어 마주치면 부끄러워 baby 완전 반전 매력인데요? 몸이 baby 너가 웃는 말은 다 네네 그만하자면서 보고 싶어 네네 오늘 둘이 다른 매력이네요 아 귀여워요 우리 실력파다 실력파다 우리 실력파다 다보였네 나 너무 좋아요 아 좋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공작단. 내가 지금 약간 두 집 설립하고 있잖아. 네가 언니 싸다. 언니 쓰라 공작단. 안 되겠네. 아, 너무 잘 딱딱딱딱 되는데 너무 신기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 이게 너무 좋아. 이게 너무 좋아. 멋있다. 멋있어. 일단 다 들어봤는데 노래를 다들 너무 잘하니까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야. 좋다. 팀 이름 바꿔야 되나? 어벤져스. 여벤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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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해볼 테니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착각해도 사심캠입니다 사심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솜이랑 솜이가 해가 남아서 지금 이거 찍고 지금 녹음하러 왔는데 됩니까? 돼요 안 돼요? 근데 녹음하기 전에 먹으면 목 맥힌다고요? 너무 봐야지 나만 안 했구나 다시 엄마 좋아할게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안무 연습실이다 뭔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다 닫아버릴까요? 잠가버리자 아, 우리만의 공간 누구도 참견하지 못하게 은혜 오늘 축구하다 왔어? 이런 거 잘하는데 잘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린다 되게 편해 보이는데 이거 엄청 편해요 자 그럼 우리 영상을 봐볼까? 좀 영상을 보면서 콜콜 영상 오, 저렇게 시작한다고? 와. 자 외우세요 한 번 보고 다 외우셔야 돼요. 공항인데? 와 진짜 공항이다. I. 오 여기도 그래. 우리
아이고야. 안녕하세요. 인트로요? 인트로? 아직 이제 보기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네. 네. 이거다. 앞에 뭐? 앞에 있는. 자. 난 너네가 다 외우고 온 줄 알았어. 아. 센터 서봐봐. 그러면은 슬기, 유아, 디에나, 수정, 문별. 네. 아 헷갈려. 네. 언제 끝내? 언제 촬영? 언제 이거? 하나, 둘, 돌리고, 네. 그렇지, 안쪽으로. 어. 그렇지. 문별이 반대쪽으로 하면 돼. 얘가 외웠네. 둘, 다. 하나, 둘, 셋, 다. 네. 이렇게 되던데? 하나, 둘, 셋, 넷. 두 번이야. 어, 그렇지. 그럼 얘가 반대로 해야 돼. 바깥부터. 바깥부터. 하나, 둘, 셋, 넷. 다. 아이고야. 이거. 슬기하고 얘하고 바꾸면 안 돼요? 어, 슬기 금방 하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슬기 반대로 해봐봐, 앞에 나와서. 너 이름 뭐지? 수정이. 수정이하고 슬기하고 그러면 바꾸면 되겠다. 뭐. 바깥부터 한, 딱. 돌리고 훅! 그 다음에 다시 빰빰빰빰빰빰. 잠깐, 저기 디애나. 네. 손 너무 이렇게 벌리지 말고. 손 오므리. 아, 네. 하나, 둘, 셋, 넷.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그렇지.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외워.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그렇지. 이것도 모가지 쿵. 하 있어. 둘, 셋, 넷. 이건 그냥 편하게 해서 너네가 지금 이거 느낌이 잘 안 나는데 한나. 한나. 둘, 어깨 살짝 그 다음에 연기. 네, 자 이제 뭐 시계도 한번 만지고. 이거요. 다리 찍고 올리는 거예요? 동시에 하고 그냥 다 안고 슬기 혼자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거든? 언니 화이팅! 이상한 거. 잠깐만. 거기까지만 니들끼리 순서만 외워. 오른손 갖다만 오른쪽. 다이아몬드 스텝 업다운 시작. 업, 다운, 셋, 넷. 업, 다운, 셋, 넷.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걸 할 거야. 좀만 쉬었다가 빡세게 좀 굴려줄게, 내가. 아, 춤은 역시 어려워.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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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또 외워라 좀 외워. 나 진짜 다시 이런 부분을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 네. 오른쪽이야. 진짜. 아.
잘했다. 고맙습니다. 안녕. 연습 끝. 아, 저 연기가 지금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날은 그래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적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부담이 덜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해볼게요. 여러분, 하이! 저는 오늘 스케줄이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연습실에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어제도 이렇게 연습한 흔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거랑 상대방이 이렇게 받아쳐주는 거랑 그게 진짜 다르대요, 연습하는 그게. 그래서 한번 부탁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고! Excuse me. 근데 오늘따라 회사가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뭐지? 아무도 없는데? 아니 이게 혼자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오마이갓. 어떡하지?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헐. 멤버들이 아마 안무를 쓴 전에 안 올 것 같네요. 아 뭐 대사 맞출 사람 없나? 여기요. 대사 맞출 사람 없어요. 언니들 해줄 사람 찾습니다. 나타나지 않나요? 여보세요, 소희 언니. 여보세요, 소희 언니. 여보세요, 소희 언니. 어머, 이 귀여운 척하지 말래. 오, 언니 연기 연습 잘하고 있어? 빵. 언니 연기 연습 잘하고 있어? 빵. 아니 너무 어려워. 언니 아무튼 우리 진짜 힘내자고. 연기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아무튼 언니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연기 잘하고 우리 칠공주 주저하지만 화이팅하고 우리 다음 촬영 때 또 봐. I love you. 아니 왜 그렇게 오버하냐고. 언니 눈엔 쟤들 실수하는 건 안 보이고 내가 오버하는 것만 보여? 야 수수미 너 진짜 왜 그래. 내가 뭘. 야 수수미 너 그냥 나가. 야, 네가 그렇게 들었어? 내가 너 때문이더라도. 저희가 이제 연기를 하니까 청아 언니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청아 씨.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찍고 있어요, 청아 씨. 소미야 왜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다시 해보자. 실수? 실수가 한두 번이야, 실수지. 지금이 몇 번째인데? 나 또 언니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날 쳐다봐. 다리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언니가 똑같아. 이런 식으로 데뷔 근처도 못 갈걸? 쟤들이랑 꼭 데뷔한다. 괜히 힘든 얘기하지 말고 너 그냥 나가. 나가라고! 어떤 제 대사와 상황을 보고 어떤 표정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건지 지금 계속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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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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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제가 말할 때 톤이 그렇게 엄청 높은 게 막 아 이런 귀여운 나 잘 모르겠다. 나 원래 어떻게 하지? 설렘. 나 지금 설레는 중. 아 너무 좋아. 라는 캐릭터 약간 조증이 있는 그런 항상 업돼 있는 상태의 아이로 잡았거든요. 막 으아 이렇게 하거나 쫙 이러거나 헐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간에 떠오르는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머리맡에 족발 상자에서 족발 하나 꺼내서 수정이 코에 대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수정아 일어나 늦었어 이러면서 빨리 깨우면은 야 나가기 전에 족발 먹는다며 빨리 한 입만 해. 오늘 무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렇게 찍어야 되나 어떻게 찍어야 되죠?
드디어 왔습니다. 네. 아 혼자 찍고 있었어요. 아 언니 자. 언니는 뭐예요? 언니는? 나는 족발 먹자고 맨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가 족발 먹자고 할 때 진실이 담겨 있는지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언니가 족발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내가 그 한번 봐줄게요. 자, 네, 혼자 깨운다. 수정아, 수정아, 일어나, 일어나, 늦었어. 아 뭐예요? 아 미쳐, 벌써 아침이에요. 나가기 전에 족발 먹는다며, 빨리 한 입만 해. 일어나. 맞다, 내 족발. 아 어젯밤에 참고 자느라 죽는 줄. 한 입만 먹고. 이러지 말고 우리 그냥 오늘 야식 먹자. 족발 어때? 족발? 족발 먹자. 족발. 아 그럼 족발 질리지도 않냐? 그래, 족발 좀 그만 먹어. 이 볼살 어떡해. 아이고, 너무 좋네요, 시원이. 이 볼살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내가 언니도 보고 언제 그 좋아해. 얼굴 어떻게 나 진짜 어떻게 이나 나 진짜 아 근데 괜찮아. 괜찮아 귀여워. 근데 캐릭터가 굉장히 딱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응. 캐릭터가 확실해요. 응.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네. 그니까 이게 나의 오글 파티야. 그니까 내가 막 언니한테 그런다. 내 꿈은 너야 이러는데 진짜 내 꿈이 너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와와와 어떡해. 이러다 노래가 싫어지면 어떡하지? 너무 힘들다. 야 강슬기! 내 꿈이 뭔지 알아? 글쎄? 데뷔하는 거? 아 잠깐 저기요 잠시만 쉬어드릴게요. 아, 네! 아 이거 연료 밝혔어. 내 꿈이 너야. 너야. 약간 행동 모션이랑 같이 하면 될까? 할까? 내 꿈이 너야. 야, 그 사이 크고 놓지 않으실게요. 내 꿈이 오글거려 하지 않으실게요. 내 꿈이 뭔지 알아? 글쎄, 데뷔하는 거? 내 꿈이 언니야. 오, 괜찮네. 그게 언니야가 낫다. 그치? 아, 좋았어. 바로 수정 가실게요. 꿈이 언니야. 언니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즐겨. 언니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너무 좋아. 얘기를 한다. 제가 또 언니가 대신 해주기 위해 대본을 하나 더 준비를 했죠. 네, 대표님께 다시 말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뭐하러 얘기해요. 다음에도 없으면 좋 무슨 말이야? 아 그렇잖아요. 애초에 루키즈로 들어와서 인기도 제일 많은데. 아 어차피 언니는 안전빵 아니에요? 소희야, 너 멘트가 좀 세다. 언니, 제가 언니를 쳐다보고 해야 되는데. 안 돼요, 뭐 얘기했어요. 아, 그런 거야? 내일 대표님께 다시 말해볼게. 어떡해요. 되게 피말리네요. 내일 대표님께 다시 말해볼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뭐하러 얘기해. 어떡해. 다시 해볼게. 아, 네. 아 미치겠다. 네 대표님께 다시 말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 죄송해. 아 진짜 어떡하지? 다시 해볼게요. 아 진짜 어떡하지? 아 이 장면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문별 언니한테 화를 내는 씬이 있어요. 그거부터 해볼까요 언니? 몇 페이지요? 여기 29페이지요. 언니가 다른 단원들의 네 그걸 해줘야 돼요? 네.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감정신이잖아요. 이런 감정신이 나왔을 때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갈게요. 야,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 완전 다운되고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해야지.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하자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영선. 언니, 그때 대표님이랑 둘이 무슨 얘기했어? 랩하면 데뷔시켜주겠다고 래퍼한다고 꼬등인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얘기해봐. 왜 바꿨냐고? 왜 바꿨냐고? 니들이 뭐라는 거구나. 그냥 알았어. 안녕하세요.
저 못하겠어요. 이렇게 혼자 찍으면서 하니까 더 못하겠어요.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뭐 좀 먹으면 안 될까? 우리 여태까지처럼 먹고 이거 먹어요. 뭐하는 게 마음에 없으면서. 에이, 언니가 그런 말 하니까 이상하다. 오늘도 칭찬만 받았으면서. 어서오세요. 여기 디에나 씨 앉으시고요. 저희 소희 씨는, 저기입니다. 맞나요? 네, 오늘 제 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회장 자리라. 뭐 체크해 왔구나. 아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나도 좀 전에 진짜 하나도 안 했어. 어이 나 이거 이거 보라고 준비된 자. 아까 나한테 그 있잖아 왜 실속 없는 애 융통스럽게 줄만 깼는 아 그런 거 괜히 페이지만 더럽고 뭔가 잘해 보이는 완전 언니 다리 얘가 여기네. 강슬기요. 언니 뭐 열심히 붙이셨네요? 눈물이 그러게요.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왔어요? 뭐야? 와 너 진짜 달렸어. 그러면은 리허설하고 네. 다시 또 가야 되는 거지? 네. 이거 끝나고? 끝나서 또 다시 국정이 국정이 한 대본 다 보셨죠? 네. 네. 어땠어요? 슬펐어요. 네. 진짜 슬퍼. 보면서 추억에 잠들고 생각에 잠들었습니다. 진짜? 잠들었어요. 진짜 잠들이 들었어? 근데 없으면 잠든 거 아니야? 아,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맞아요. 했던 얘기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하나로 모았는지 너무 네, 신기했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그 여러분들 외에 지금 출연하신 두 분이 더 오시긴 했거든요. 누구시지? 누구세요? 누구세요? 연기를 좀 알려달라. 저는 놀이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아, 너무 좋구나. 손을 잡고 서 계시면 돼요. 나 여기 계속 앉아 있으려고. 아, 진짜? 언니, 여기 앞에 떡볶이 집에? 생각하지도 못한 수업을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사랑해요, 선생님. 뭐? 갑자기 결론은? 저희 드라마에 나와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진짜 가볍게 예, 한번 읽어보는 걸로. 네. 우리 긴장되네. 지금부터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른 새벽 숙소 외경. 본인 자고 있는 슬기의 얼굴에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기상 알람 소리. 수정아 일어나 늦었어. 뭐가 늦어요. 아, 벌써 아침이야.
야, 나가기 전에 족발 먹는다며. 빨리 한입만 해. 너무 못되잖아. 맞다! 내 족발! 어젯밤에 창피하느라 죽는 줄. 한입만 먹고. 유아야, 일어나. 늦었어. 몇 시야? 소미야, 일어나. 늦었어. 오마이갓, 언니 알겠어요. 아, 나 세탁하고 갈게요. 그 뒤에 봐. 아직 자고 있는 소희. 자고 있는 소희의 얼굴에, 얼굴 위로 당신 입장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뭐 하냐? 뭐 하냐고. 오늘 무대인데 아직도 자냐? 아, 미안해. 뭐 하냐고 먼저 왔다. 이래서 어디 1등 하겠어? 니네한테 자세가 안 됐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소녀시대 인식 아니면 미용실에 가 있어. 뮤직뱅크로 향하는 길. 이 뮤뱅 PD는 그 배우 신현주 씨가 해주기. 나온 옆에 소녀들, 옆 대기실 엑소 보이고 눈동이를 들며 서로 말없이 문 앞에서 토닥토닥 좋아하는 소녀들. 다음 대기실 문을 보는데 대기실 이름이 전소민. 이 전소민. 선배, 대기실로 돌아오셨을까? 리허설 끝나셨겠지? 한번 녹화해볼까? 누가 문 밖에서 그러고 있니? 아우, 시끄러워. 옆집 소녀? 그래서 옆집 애들처럼 문 앞에서 조잘되냐? 그래, 너네 오늘 1위 후보지? 아, 일단 오늘 무대 잘하고요. 나중에는 선배님처럼 연기도 잘하는 가수 되고 싶은데. 어렵겠죠? 그렇지, 어렵지. 나 같아 쉽지 않지. 노력으로 대단한 모르겠다, 너네 면상들이. 어쩌? 면상이 정말 극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소민님, 항상 부럽고 존경합니다. 저희도 더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전소민을 지려고 나오는 일동. 우리도 후배들을 보면 저럴까? 아, 나 말 참느라 죽는 줄. 나도. 꼰대. 나도 개꼰대. 꼰대. 약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좀 귀염귀염 해주는 걸 약간 중화하는 그런 느낌도 들 것 같아요. 네. 씨 역할이. 네, 좋습니다. 네. 아, 저 모니터 켜봐. 미스의 무대 올라갔더라. 근데 정말 수준이 이쁘다. 아,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낳은 거야? 아직도 악플이 있다니까요? 제가 연예인이냐고? 빵떡빵떡 하겠어. 팬분들 어떻게 보니까 빵떡이라 부르는데? 빵떡이라 부르는데? 욕인지 칭찬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린 안 좋은 뜻으로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뭔가 애정을 가지고 빵떡, 우리 빵떡이 약간 이런 느낌. 아직도 악플이 있다니까요? 제가 연예인이냐고? 빵떡빵떡 하겠어. 나도 살만 빼면 될까? 뚱뚱한 여자는 죽지 않은 복권이래요. 복잡한 미묘한 감정들이 지치며 과거를 회상하고. 아, 짜증나. 야, 우리가 토끼냐? 아, 더 이상 못 먹겠어. 야, 우리 배달시키자. 아, 맞아요. 우리 족발시켜요. 족발? 족발? 근데 뭐 하냐는 어떡하냐고. 걱정 마. 내가 생각한 게 있어. 지금 하는데 장식장 감시자들 옆에서 지켜보다가 못마땅한 듯. 지금 뭐하고 자빠졌냐 지금? 응? 죽기 살기로 해도 될까 말까야. 지금 이게 지금 이 춤이라고 죽어 자빠졌냐? 야, 갑자기 배려 얼굴 만지고 주저앉는다. 언니. 정별이 뭐하냐? 저 장에 가스가 찼나? 참 진짜 지롤하고 자빠졌다. 저번에도 그러더니 기다려봐. 약 바꿔서 가스 빼는 약 사올 테니까. 가스 빼는 걸그룹이 가스 공장이 나. 나? 뭐? 창피한 줄 알아 진짜. 이거를 펼쳐놓고 집어들고 입에 넣으려는 순간 니들 뭐하냐? 대표님 오신 거 안 보여? 이 권 대표님은 그 배우 임원희 씨가 나이스고 이벤트에 대표까지 주시게 됐습니다. 족발을 시켰다. 이번 월말 평가 때 50kg 넘기면 바로 방출이야. 바로 방출이야. 오늘의 할당 몸무게가 있어요. 몇 그램 빼고 말이야. 네. 와. 그래서 그거를 하루에 빼야 귀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야. 못 빼면은? 못 빼면 월말 평가 때 진짜로 잘라버리는 거죠. 이번 월말 평가 때 50kg 넘기면 바로 방출이야. 왜? 방출은 싫어? 싫으면 먹지 마. 족발, 피자, 통닭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무대 설래? 그게 연예인이야?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당장 그만 두라고. 다 같이 연예인으로 뛰고 있는 멤버들. 언니, 저
정말 힘들어서 그런데 우리 뭐 좀만 먹으면 안 될까?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응. 그치. 그런 말이 나오지. 앞에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이거는 약간 한심한 좀 그런 말이 나와. 이건데 수정이가 응 그럼. 그치 그런 말이 나오지. 이렇게 약간. 수정 행복한 표정으로 계산대에서 햄버거와 콜라를 받는다. 딱 밥만 먹자. 딱 밥만. 햄버거를 입에 물은 순간 창밖으로 들여오던 당신 잠깐 친구가 보인다. 무서워. 맨날 이게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 그러나요? 저기 뭐하냐? 어떡하지? 여기 오는 거 아니겠지? 막연하게 다이어트를 시키니까 어느 날 햄버거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막 혼자 가서 2층에서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먹고 있는데 횡단보도로 신인 개발 팀장님이 계셔. 와. 나 여러분도 너무 무서운 게 버거를 계속 들고 화장실 칸에서 이제 햄버거를 먹고. 화장실 한 칸에 들어가서 사람. 대표님 화나서 장난 없었다. 왜? 이것들이 우리 모르게 족발시켜 먹다 걸렸지 뭐. 야, 너 뭐 하셨어? 계속 족발 먹었대. 사실은 멤버 한 놈이 아픈 척 하면서 나를 딱 내보내더라고. 많이 보이는데 그냥 내가 나갔어. 야, 왜? 내가 한두 번 실장 했냐? 원더걸스, 2NE1 될 애들은 스스로 해, 애들이. 우리 애들은 스스로 불렀어. 그냥 총 먹고 빨리 저 나갔다 그러는구나. 그 소리도 듣고 있던 화장실에 숨어있던 지 멤버. 근데 나 이거 정말 너무 먹고 싶어요. 아, 난 무대 불능인가 봐. 아니 너무 무대 불능이었어, 진짜. 얼마나 평가 중에 긴장감 속에서 다시 노래를 부른 슬기. 역시 루키스부터 한 보람이 있네, 강슬기. 유아야, 슬기랑 같이 시작했는데 넌 왜 그럴까? 연습이 부족한 거냐? 아니면 자질이 부족한 거냐? 제가 집에 가려다가 연습실로 돌아와서 혼자 안무를 하려고 돌아왔는데 치사하게 혼자 연습해? 뭐야? 아까 가는 줄 알았다니. 언니가 연습하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힘들다. 고작 이거 했다고 힘들면 어떡해. 아, 연습하는 거 말고. 그럼? 오늘도 내일도 더 잘해야 된다고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계속 나 지치게 해. 언니, 너 꿈이 뭔지 알아? 글쎄, 데뷔하는 거? 내 꿈이... 와, 뭔가 달라. 슬기 언니, 내 꿈이 뭔지 알아? 데뷔하는 거? 백과팀 데뷔하는 거 안 돼요, 쟤! 다시 시작! 시작! 내 꿈이 너야. 너야. 아니 근데 이게 나의 오글 파트야. 내 꿈은 너야 이러는데 진짜. 내 꿈이 너야. 내 꿈이 너야. 언니, 내 꿈이 뭔지 알아? 글쎄, 데뷔하는 거? 내 꿈이 언니야. 한 번이라도 언니보다 잘했던 소리를 듣고 싶거든. 언니랑 있으면 너무 질투가 나서 화가 나서 미치겠는데 미워할 수가 없어. 언니가 내 꿈이니까. 그래서 언니는 힘들어도 안 되고 지쳐서도 안 돼. 내 앞에서 다시 약한 소리 하지 마. 와. 와. 청아의 추천으로 중소회사의 의로운 소미. 아니 벌써 왜 웬만이 먼저 가? 다 정신 안 차릴 거야?
소미야 왜 그래?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해보자. 실수? 실수가 한두 번이어야 실수지. 지금 몇 번째인데 언니는 똑같아. 이런 식으로 데뷔 근처도 못 갈걸? 야 정소미 너 나가. 뭐? 언니 그렇다고 나가라니. 많이 참았어. 너 나가. 무거운 분위기에서 숙소로 들어오는 멤버들. 내일 대표님께 다시 말해볼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뭐하러 얘기해. 애초에 루키즈로 들어와서 인기도 제일 많은데 어차피 언니는 안전빵 아니야? 야 김소희 당장 슬기한테 사과해. 뭐하러 사과를 해. 어차피 다 경준인데. 아이고 생방송 현장. 저 서영범 씨는 전현무 씨가. 대박이다. 자 본격적으로 무대하기 전에 할 말 있는 멤버 있습니까? 저는 오늘부터 랩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자, 멤버들 깜짝 놀라서 분명 쳐다보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은혜와 소희. 소희야 부담 갖지 말고 잘해. 화이팅! 소희야? 나 사실 말 못했는데 아 빠른 게 이거 아까 화이팅! 아 뭐 그 얘기잖아 이거. 그러니까 못된 역할이네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못된 역할이 아니고. 절실해서 이렇게. 아 너무 절실해서. 애들이 떠나고 나머지 다섯 명이 한강으로 나갔어요. 야 여기까지 와서 분위기 완전 다운되고 계속 이렇게 있을 거야?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해야지. 어?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하자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저희들이 어려워하는 게 감정신이잖아요. 우리끼리라도 잘해보자고? 그게 언니가 할 소리야? 그럼 어쩌자. 우리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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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들이 뭘 한다구나.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해야지. 어? 남아있는 우리라도 잘하자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야, 그럼 어쩌자고. 우리도 나가? 그게 아니잖아. 언니, 그때 대표님이랑 무슨 얘기했어? 뭐? 랩하면 데뷔시켜준다고. 랩한다고 꼬득인 거 아니냐고. 그러라고. 그치, 갑작걸로. 어이가 없네. 아, 얘기해봐. 대체 왜 바꾼 거냐고. 왜 바꿨냐고? 왜 바꿨냐고? 니들이 뭘 한다고. 며칠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대표와 맞았는 분별. 제가 왜 랩을 해요? 하기 싫은가 봐? 싫은 감도? 나 너무하잖아요. 갑자기 보컬을 포기하라고 하고. 너가 슬기나 수정이보다 실력이 딸리잖아. 메인 보컬이 넘쳐나. 그건 너도 잘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 대표님! 마음대로 해라. 래퍼로 계속 남을 건지 아니면 관두던지. 나는 원래 보컬이었거든? 보컬이었거든? 아 진짜요? 내가 저기 이제 나 뭐 랩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 하라 해서 하고 하는데 활동을 하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았어. 래퍼에게 트레이닝을 받는 분별. 아, 나 이 래퍼 제일 궁금해. 여기까지면 다 끝났는데 이 래퍼는 그 백호가 해주고 있어. 백호가 해주고 있어. 와. 대박이다. 자, 권 대표 중심으로 더파이브 멤버가 모여 있습니다. 포지션은 다 정했고 남은 건 이제 팀 이름인데 다시 사철, 살아남는 의미로 소나무, 소나무. 소나무래? 왜요? 솔방울 자매들 아시죠? 그럼 이건 어때? 성공한 연예인의 꽃길, 레드벨벳. 저 참 좋은 것 같은데. 아, 그게 좋다고? 야 빨간 인간이 뭐가 좋아요? 커튼이냐? 진심? 그럼 오마이걸. 에이 유치해. 사랑스럽게 러블리즈? 너무 여성여성하지 않아요? 그래 이거 좋다. 마마무. 오마이갓! 뭐하죠? 마마무? 얘들아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 어때? 옆집 소녀. 옆집 소녀가 뭐예요? 너무 초팅하잖아요. 얼마나 좋아.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 안 그래 정신죠? 아 그러면 어떻게 야 니들 뭐하냐? 이제부터 옆집 소녀다. 진짜 연습생 시절 같았어요. 저도 예전에 햄버거 먹다가 저도 혼난 적 있거든요. 예전에 되게 이입이 잘 된 것 같아요. 와. 어떠셨는지?
읽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각자의 이야기들이 고스란히 다 녹아 있잖아요. 작품이 참 재밌네요. 정말로 저만 나쁜 사람인 건가요? 모두 다. 이제 저희가 단체로 촬영할 거는 이제 사실 없어요. 그 뒤로 이제 촬영 날 이제 보게 되는 건데 건강하게 드라마 촬영 당일 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색해서 진짜. 반장을 뽑을까요? 진짜 많이 해봤나 봐요. 진짜 너 왜 울어? 나 잘렸어. 몸무게가 안 나오면은 진짜로 잘라버리는 거죠. 많이 힘들었어요. 언제 데뷔를 할지 모르는데 그 사이 팬분들이 다 떠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좀 짠해요, 그냥. 아이돌 공작단 화이팅!